우리가 이식할 부분을 손상을 줬으면 회복되는 과정에서 흉터화가 일어나는데 흉터화되면 약간 수술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뉴헤어 되세요. 안녕하세요. 뉴헤어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모발이식 사실을 알아보는 시간, 팩트폭격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이식 팩트폭격. 모발이식 재수술은 생착률이 떨어지나요? 모발이식 재수술 생착률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앞에 수술 자체가 뭐 손상을 많이 안 주고 흉터화를 많이 안 시키고 깨끗하게 수술이 됐으면 2차 수술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근데 2차 수술이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그리고 약간이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식할 부분을 손상을 줬으면 회복되는 과정에서 흉터화가 일어나는데 흉터화되면 약간 수술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생착률이 높을 수는 없겠죠, 재수술인데. 근데 재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발이식 팩트폭격.